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니트 맛집 우마뭉의 역대급 세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마뭉 니트를 한 번이라도 입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 특유의 우아함, 분해남, 뷰티, 그 깔끔한 느낌이지만 남다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알아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인을 좀 역대급으로 칭얼거리면서 쫄라봤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40% 콱! 죄송해요. 아 근데 경험해봐야 알지. 자 그러면 우아하면서 분해나는 우마뭉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우선 원래는 스프링 시즌 휘뚜루였는데 아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좀 핫서머 제품 몇 개만 달라 해서 받아온 제품인데요. 린넨 부클 반팔 니트로 휴양지, 휴가 계획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셨다면 찰떡입니다. 그런 데 좀 여행 가면 괜히 몸이 준비 안 됐어도 좀 노출할 용기가 나지 않아? 나만 그래? 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얇은 원사로 짜여졌지만 부클 원사를 활용해줘서 텍스처감 표현이 매력적이면서 린넨 무드를 내주는데 린넨 하면 또 막 거칠고 빳빳하고 굉장히 건조하면서 부드러워요. 티셔츠보다 시원하고 가볍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약간 리플 패치는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헐렁한 가슴통, 여유로운 실루엣, 레글런 어깨 쪽으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조금 노출이 아마 근데 야하진 않아. 절제된 노출. 이게 우아함이지. 게다가 기장이 길지 않아서 반바지랑 매칭하셨을 때도 내 다리 길이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상 이미지와 실제 받아봤을 때 제품 컬러가 차이가 꽤나 났단 말이에요. 컬러 중원디. 모스그레이는 애쉬끼를 가득 머금은 올리브 카키톤이었고 요 그린티 컬러가 굉장히 요물입니다. 오묘하게 정말로 흰색 물감에다가 그 녹차 티백 섞은 컬러? 반바지랑 매칭해서 휴양지 느낌 연출도 좋고 꾸안꾸 카페룩도 좋고 아니면 얇고 찰랑이는 긴 바지랑 매칭해줘도 너무 우아할 제품이네요. Stalkers. 다음은 사심을 좀 가득가득 담아봤어요. 크로셰 니트 가디건. 개인적으로 크로셰 니트 가디건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건 옷을 입는다는 느낌보다는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여행 가면 괜한 용기가 생겨. 여겐용. 바닥에서 수영복 입고 잠깐 쉴 때 티셔츠? 덜 섹시하잖아. 무드 조금 떨어지잖아. 그럴 때 걸치면 그냥 맨몸 느낌 민망한데 약간 은은한 노출. 코튼 니트로 가볍게 걸치기 좋고 그 코튼 니트 특유의 축축 처짐이 그 크로셰랑 너무 잘 어울려. 요게 또 남다른 섹시미를 어필할 수 있는데 요게 좀 우아한 것 같아요. 카라에다가 V넥으로 떨어져서 잘하면 그냥 맨살에 입으면 가슴 골격 딱 빡! 아니 중요하잖아.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했다면 뽐내야지. 그래서 요 제품 컬러웨이가 세 가지 컬러웨이였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분해 룩은 올 화이트 룩. 아 진짜 왕자님 같고 그 귀족 느낌 들고 이렇게 입었으면 산토리니로 보내버려야 돼. 아니면 섹시하게 블랙 컬러로 섹시하게 연출해주시는 거죠. 대신 섹시하고 노출이 어느 정도 있지만 싼티가 안 나는 거야. 중요해. 혹은 내추럴 빈티지한 감성으로도 활용도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옷장에 기본템들은 갖췄다 하시는 분들 여름 조미료 액세서리 이렇게 구멍 슝슝 크로셰 가디건 하나쯤은 필수템이야. 우아한 노출이 가능하다고. 여름 시즌 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그래도 뭔가를 걸치니까 벗을 수 있겠더라. Stalkers. 자 다음은 텍스처감이 미친 니트. 지금 요 제품은 할인가로 구매해놓으면 나중에 봄, 가을 시즌 단품으로 진짜 뽕 빠지게 입을 수 있어요. 코튼 백 니트인데 보통 제가 코튼을 표현할 때 건조 퍼석하다라고 말하지만 얘는 정말 부드러워, 황홀해. 그래서인지 몸을 타고 흐르는 실루엣조차 예쁘고 가슴통 굉장히 여유로운 실루엣에 총장은 또 짧아주는 거지. 니트 짜임 자체에서 텍스처감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살짝의 체형 보완은 해주면서 찌찌스 안전하게 해줍니다. 이 텍스처 느낌 때문에 보기보다 훨씬 입었을 때 가볍고 얇다 느낄 수 있어요. 요런 코트 니트는 사실 좀 여리여리한 사람들이 입어줘도 예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탄탄하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코트 니트는 몸을 타고 내려오는 실루엣 때문에 예뻐. 무엇보다 제가 우마뭉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다? 컬러. 하늘 아래 같은 핑크 없다. 요 핑크는 웜톤 낭낭하게 들면서 어디선가 겹칠 핑크가 아닐 것 같아서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남자는 핑크잖아. 그리고 블루 컬러도 오묘한 애쉬를 섞은 블루 네이비 컬러라서 무난한 컬러웨이를 찾으시되 텍스처감과 약간 유니크한 컬러로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죠. 누구랑 겹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요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코디를 보면 매칭되는 동일한 원사 짜임을 활용한 반바지와 조거 팬츠도 있는데요. 저는 요런 니트 셋업, 니트 트레이닝 룩을 굉장히
우아한 라운지웨어, 홈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영국에 있었을 때 뭐 부자들은 그렇게 입더라? 그래서 살짝 지각사정 여유로우신 분들 혹은 특유의 좀 우아함, 엘레강스함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할인 기회에 니트 셋업 장만하자. 니트 셋업은 항상 비싸. 그래서 무조건 저도 세일 때 구매해요. 버뮤다 팬츠 여유로운 실루엣에 기장감도 적당하고요. 사이드에 펀칭 디테일까지 들어가서 에스닉한 무드까지 줘. 이거 그냥 휴가룩이잖아. 조거 팬츠는 밑단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니트 팬츠는 툭튀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아함에 그 툭튀 좀 롱한 상의로 가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제 미래 남편은 꼭 니트 셋업 입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원사, 같은 텍스처감을 가진 자켓형 그런 가디건 아우터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번 시즌 우마붕에서 꽂힌 니트는 바로 요 코튼 텍스처 니트들 아닐까 싶네요. 원단감 죽이지, 컬러감 죽이지. 할인 가격?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선물해줄 거야. 부인에게 적당히 파이고 카라 형식의 자켓인데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쪼여서 연출도 가능하고요. 반바지에 나시나 티셔츠 입고 혹시 모를 저녁 쌀 사람을 대비해서 이런 거 하나 챙겨서 여행 떠나버리는 거지. 바닷가에서 입어도 예쁜데 호텔 라운지 바에서도 편하게 분인하게 즐길 수 있는 룩. 그리고 요 아우터는 나중에 봄, 가을 시즌 비즈니스 캐주얼 룩이나 그냥 담백하게 입으시는 거 즐기시는 분들께 아우터로도 추천드려요. 유니크하고 좀 진짜 분해 난다니까. 사람이 우아해 보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니트 셋업은 꼭 세일할 때 구매하세요. 40% 할인? 기분 굉장히 좋아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누구나 한 번쯤 맛보면 만족스러워하는 우마몽 니트 퀵드로 컨텐츠였는데요. 우마몽 아이템들의 장점은 깔끔한 듯 하지만 유니크한 텍스처감이나 디자인 디테일들이 있어서 좀 소장 욕구? 요거는 좀 아껴있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유행에 크게 타는 디자인을 내시는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에 옷장에 두고두고 날 우아하고 분인하게 연출해줄 아이템으로 장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할인 기회 놓치지 마요. 나같이 살지 마. 그리고 뭐야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겠죠? 제가 이 극찬한 이 텍스처감 있는 이 자켓 네 분께 이벤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우아하게 여행 떠나시는 거예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하지만 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곁들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난 이거 입고 놀러 가야지. 우리 팀원들이랑 놀러 갈 건데 어딜 갈까요?